네, 57강입니다. There과 need를 가지고 우리가 다섯 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뭐 다섯 문장 이상 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밑에 다섯 문장은 적으셔야 돼요. To improve your English. Improve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저 혼자 다 하면 안 되겠죠? 자, 조동사. 부정문에서 쓰일 때 조동사. 나는 감히 거기에 가지 못한다. 그랬을 때 I dare daring 감히 뭐뭐하지 못한다. 그래서 I dare not go there. 여기에 dare은 감히 이런 뜻을 표현할 때 I dare not go there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요. 의문문에서는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라는 느낌을 쓸 때 네, 이렇게 쓸 수 있죠. 너는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니?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? 이렇게 How dare you? 너 감히 어떻게 그런 걸 말할 수 있어? 그랬을 때 How dare you?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.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? 그럴 땐 How dare you 행동하다. How dare you do such a thing? 너 그런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? How dare you say? 어떻게 말할 수 있어? 그렇죠? 그럼 너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? Treat. Treat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다. 대접하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뭐 대우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How dare you treat me like this? 이렇게 써요. 됐습니까? How dare you treat me like this? 이렇게 약간의 좀 불만을 표현할 때 How dare you? How dare you say? How dare you do? How dare you treat?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예, 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갖고 네, 회화에서 많이 사실 실제로 쓰는데요. 이게 약간 여러분 입에 좀 많이 익숙하도록 여러분들 10번 이상, 20번 이상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? 이런 식으로 한번 영작해 보실까요? 너는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니? 그렇죠.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?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dare에는 긍정문에서도 감히 뭐뭐 하다. 그는 감히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한다. 이렇게 했을 때 He does not dare to tell the teacher. 여기서 dare은 그냥 긍정이죠. 근데 부정을 얘기해 줄 때는 does not 붙여서 He does not dare to tell the teacher. 이렇게 선생님에게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.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는 감히 뭐뭐하지 못한다. 얘기했을 때 감히 그는 사지 못한다. 집을, 그 집을. 그러면 He does not dare to buy the house. 이렇게 그는 뭐 책을 쓸 수 없다. Write a book. He does not dare to write a book. 책을 감히 쓸 수 없다. 네,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영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는 감히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한다. 어떻게 해요? He does not dare to tell the teacher.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자, need의 표현. 나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. 어떻게 할까요? 예, I need not go there. 그래서 need는 뭐뭐 할 필요.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동사로 need. 그래서 I need not go there. 자, 이렇게 씁니다. 그러면 나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? I need to study. 이렇게 need는 조동사로 뭐뭐 하다. 필요가 있다. I need to study. I need not go there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자, need 한 번 더 하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. I need your help. 이렇게 I need your help. 여기서는 동사로 뭐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. 그렇죠? 그래서 동사, 조동사가 아니라 그냥 need가 동사 하나로 I need your help. 예를 들어서 나는 너의 돈이 필요해. 그럼 뭐예요? I need your money가 되겠죠. 나는 너의 차가 필요해. I need your car. 난 너의 컴퓨터가 필요해. 그럼 뭐예요? I need your computer. 이렇게 되겠죠? 난 너의 펜이 필요해. I need your
pen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영작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영작가지고 밑에다가 다섯 문장씩 영작해 보세요. 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later.